생각보다 배송이 엄청 빨리 하네. 거의 주문하자 말자. 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포토 리뷰를 남기면 포토 리뷰. 우와. 케이스랑 종이 필름. 맞다. 이거 떨어진다고 했어. 이거 자석처럼 되는 거라 가지고. 좋아 보인다. 안에는 스웨이드야. 탁한 거. 이거 없어도 되고 붙이려면 이렇게 붙여도 되고. 넣기도 하고 안 들고 다닐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펜슬만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도 되고. 한번 꼽아볼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탁 넣으면 펜슬도 있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오, 좋다. 그래서 이걸 탁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옆모습은 이렇게. 그리고 달랑거리잖아. 이렇게 붙여도 지고. 오. 이렇게 딱 붙여도 지고 이걸 아예 이렇게 뗄 수도 있어. 오, 되게 괜찮다. 그리고 펜슬도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사이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면 보관도 돼. 오, 안 빠져. 어, 안 빠져. 그러네. 안 빠져. 그래서 이거 필기 모드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맞죠?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또 충전이 당연히 되지.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됐다. 안 떨어지는 거야. 괜찮죠? 되게 편하고 좋다. 색감도 예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이 어이, 뭐 한 거야 우리 고릉이? 그럼 이 포카리 먹어. 포카리 겉에 묻은 물 먹는 거야. 자, 이 종이 필름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오씨. 닦고 생겨봐야겠다. 사람들이 그랬어. 일단은 이걸로 한번 닦으면 엄청 깨끗하게 닦이겠다. 이거 빤빤 그 사람이다. 됐다. 그치 그치. 없어졌다. 어때? 확실히 좀 덜 미끌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써보니까 꼭 종이 질감이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종이 질감이니까 좋기는 해. 일반 걸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일반 거 쓸 때도 괜찮긴 했던 것 같아. 뭔가 그래도 더 미끄러지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종이 질감 그 필름 중에서 제일 그게 덜하다고 했어. 글씨 쓸 때는 좋겠다.